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토아입니다. 2024년 바이크 브랜드별 새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트라이엄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엄프의 경우 주목해서 볼만한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없었던 400cc급 단기통 엔진을 탑재한 엔트리 라인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660cc 트라이던트와 엔진을 공유하는 레플리카 모델 데이토나 660 역시 24년도에 출시를 앞두고 있네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400과 스크램블러 400X란 이름으로 출시되는 두 모델은 트라이엄프의 사실상 첫 번째 엔트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특성상 그동안 가장 저렴한 라인업이 트라이던트 660, 스피드 트윈 900 정도였거든요. 이 모델들이 1,000만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시작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를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트라이엄프 입장에서는 확실한 입문용 카드가 필요했을 텐데요. 실제로 수년 전부터 해외의 바이크 브랜드 대부분이 인도, 중국 등과 협업하여 기술 공유를 통한 엔트리 라인업 구성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BMW와 할리데이비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트라이엄프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두 모델은 인도 바자즈 모터사이클과 협업하여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24년 2월 기준 이미 판매 중인 모델인데, 비슷한 시기에 공개된 할리데이비슨 400cc 네이키드 바이크 X400과 함께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트라이엄프 코리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4년 상반기 출시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모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은 모습인데 대부분 스펙은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두 모델은 서스펜션과 외형에서 차이를 가지고 각각 로드스터와 스크램블러 성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엔진과 기본 차대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8.15cc 순행 4스트로크 DOHC 단기통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8000rpm에서 40마력, 최대 토크는 6500rpm에서 37.5N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스트로크는 89:64로 표기되어 있네요. 압축비는 12:1, 습식 다판 클러치 사용하고 있으며 슬리퍼 클러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체인으로 구동하며 기어는 6단입니다. 상세 스펙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스피드 400은 온로드를 지향하고 있고 400X는 약간의 스크램블러 성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정 휠 세팅, 서스펜션 트래블, 시트 고등을 좀 보시면 차이가 딱 보이실 겁니다. 이번 400 시리즈는 앞에서 보셨듯이 목표가 확실한 모델들입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델이죠. 그렇다 보니까 바이크에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바이크에 로망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00 시리즈가 트라이엄프의 정석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입문자를 노리고 있어요. 돌입식 서스펜션, 뛰어난 디자인의 스틸 탱크에 넉넉한 기름 용량을 가지고 있고 400X의 경우 스크램블러 디자인임에도 다운어플로로 구성되어 있죠. 계기판 디자인도 굉장히 미려하게 구성됐고 파인드백 미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트라이엄프의 최신 LED 헤드라이트를 상위 기종과 공유합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 마감과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2채널 ABS는 물론이고 슬리퍼 클러치와 TCS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면서 6단 기어가 사용되었고 바이브렉 클리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클래식 네이키드에서 필요로 하는 옵션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를 꿈꾸고 있는 입문 라이더라면 탐낼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취향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결국 이번에 400 시리즈는 가격만 공격적으로 형성된다면 정말 큰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얄 엔필드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데 긴장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한국 가격은 미적이니까 해외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인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우리나라 트라이엄프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게 나오는 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400 시리즈 가격은 정말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데이토나 660은 과거 유로 규제로 인해 단종되었던 라인업을 최신 엔진으로 부활시킨 모델입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고RPM에서 고출력을 내는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바이크인데요. 트라이던트와 엔진을 공유하지만 좀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허용 RPM이 더 올라가면서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휠베이스 역시 좀 더 증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전자식 스로틀과 주행모드 변경 기능, 컨티넨탈 2채널 ABS,
TCS가 기본으로 장착되며 옵션으로 스마트폰 연결 모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모양이죠. 레플리카 특성상 실물이 제대로 공개되면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인데요. 아직 한국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가격으로 보면 경쟁 기종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일제 경쟁 모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국내 출시 가격 역시 공격적으로 세팅된다면 국내 미들급 레플리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포마였습니다. 놀랍게도 좋아요 구독하기는 공짜이면서 언제든지 취소도 가능하니까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